고난의 사랑이야. 오, 실건 실건 톱질이야. 대여로 담궈줬어. 만난 산파위 틈에 묘한 인승이 앉았네. 여기 있는 게 태생은 아니오. 암숙선명 장애 풍류 사랑방의 소리 팔을 떡하니 버려놓고 신명나게 한판 놀아보는디. 주얼은 좋다. 반정 김이피요 신청가. 에이 신청가도 아니고 요. 부처님 살찌우기는 돌 다듬는 석수쟁이 솜씨에 메었듯이 그렇지. 소리판이 잘 되고 못 되기는 명창도 명창이지만 폭잘치라 명고수가 소리 맥을 잘 살펴 어떻게 밀고 당기고 맵고 부는 자에 달려껐다.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이라. 소리꾼과 고수가 제 아무리 판을 잘 벌린다 해도 그렇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암만 일고수 이명창도 중요하지만 아이고, 이렇게 오늘처럼 국립국악원을 방문해 주셔서 보고 듣고 감동해서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관객도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 삼청중이라는 말도 있지. 잠깐 일고수 이명창은 알겠는데 삼청중이라는 말도 있었나? 처음 듣는 말인데 당연히 처음 듣지. 그건 내가 한 말이니까. 그래. 처음 듣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설득력은 있네. 인정!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박수 나오기 어려운 오늘 비명창이 다 오셨다는 말씀이거든 이거. 우리 준비들 아주 잘하자고. 자 그럼 안숙선 명창의 작은 창 토끼 다령을 우리
우리 청중 여러분들의 추임새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디.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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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자! 중하지절에 남의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폐설하야 삼의 용왕을 청내허니 군심 빈객이 천승반이었다. 주류계 참기어 이 삼일을 즐기더니 남의 용왕이 영의 천열풍을 폭중에 과히 쐬어 조련 득병하야 소무회춘 지도하고 난구명이 지방이다. 용왕이 차탄을 으시는 뒤 탑상을 탕탕 두 다리며 신세자 난디 꼭 이렇게 내려오시나 형아 공인 궁조를 뒤떠 궁세우가 설며 늘어두르더니 차는 도사가 학창을 딸 차이고 공중어 내려와 제배이리와 당과 구경과 백관조와 지을 천년 벽구를 얻으려고 가우었다가 북편이 듣상군이 대왕병세가 만반중탁으로 배워구경한다이다. 도사의 필좌정 후에 용왕이 왈 도사께서는 황탄한 나의 병세 특효지약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사왈 유선 맥을 한번 살펴보사이다. 도사가 용왕의 맥관을 한번 살펴보난 뒤 도사 맥을 다시 볼째 맥이 경동 맥이 상하군이 복중으로 난병이여 복중 절려 아프기는 화병으로 난병인데 음양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 동하여 손계신지를 영음이여 진경 해민은 중량이라 엄마 하도
황천도라. 용왕이 왈 실롱시 산백초약은 어찌해야 약이 아니 되었고 진세산간에 조그만한 퇴간이 약이 되느니까. 도사왈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인디 묘를 쏘는 목이요 간진수는 양토라. 소생목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즉시 회춘하오리다. 말을 마친 후에 인홀 불견이었다. 용왕이 그제야 도승인 줄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 후에 수부조정 문무재신들을 일시에 모이라 하령하시니 이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테로되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 들어오는디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승상은강 무승진은 도인이 판선비노 청소 오징어 알링거 서조의 해운군 밤에 화청의 해운군 봉우주 조기 보별로
비린내라면 저 갈치 장군이 한몫 간단히 하옵지요. 여보, 홍어 대신 무슨 말씀을 곧다이로 섭섭하게 하시오. 냄새라면 석달 열을 삭힌 그대 홍어 대신을 빼놓을 수가 있겠소?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삭힌 냄새라니. 죽으나 사나 그 썩은 냄새가 어디 가겠소? 아니 썩은 냄새라니 무슨 말씀을 내가 썩었어요. 그나마 내 병에는 토끼 간이 약이 된다는디 경매 중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 간을 구하여 올 텐가. 어? 어? 아니 왜 대답이 없는고? 전하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소신은 태어나기를 눈이 옆으로 찢어져 붙은 생선이옵니다. 전하, 소신은 비린내가 너무 나요. 난 왜 나라는 충신이 있어 살고 싸군 계제 주왕 광촌방신 지신 정인군을 살렸건 반 우리 나라는 정신이 있어도 언니가 딸 살리오 순사 거북이 어떠하요? 예, 소신 허부 시력은 없사오나 언니 보다 대군으로 세상에를 나가보면 인간들 전보다 폭판되어 대보잠도 미리 살짝 당근 유뚫기 주일상질 끌어가지 대우가 이면 전하, 우리들 중에서 꼭
누군가가 세상에를 나가야 한다면 이 방첨사 조개가 철가붓이 난다 해서 어느 난관이라도 헤쳐서 토끼를 꼭 구해올 듯 아니 그 무슨 막말이십니까? 술안주는 조개구이, 속취해서는 조개탕. 나는 삶아 먹을 셈이요, 구워 먹을 셈이요. 소신은 절대 불가하옵니다. 소신 생각에는 저 갈치 장군이 번쩍 잘되는 칸을 찾으니 세상에 나가 토끼와 겨루어 볼만 할 것이옵니다. 어허, 방첨사 조개탕! 그 무슨 망발이시오? 제 생각에는 풍채 좋은 수문장 물매기가 적격이 줄 아래요! 왜 나를 물매기가 적격이옵니다! 수문장입니다!
다만. 다만. 저 다만. 다만 무엇이냐? 토끼 얼굴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아이고 전하 보십시오. 네 이놈 토끼 얼굴도 모르면서 토끼를 잡아오시겠다고? 전하 별주부는 저 간사한 새치혀로 전하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맞소. 네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전하 이런 무험한 일이 있사옵니까? 별주부를 그렇게 비웃는 그대들은 토끼를 본 적이 있어?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은 토끼를 본 적은 없사옵고 토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사옵니다. 두 눈이 동글동글하다고 하더이다. 예 전하 소신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귀가 아주 길고 쫑긋하다는 얘기는 들었사옵니다. 소신도 이야기로만 조금 들었어. 소신도 왜 별주부를 조소하는가? 황성송사옵니다. 전하 토끼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소신 고륙이 진토가 된다 해도 토끼를 꼭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이리로 더 가까이.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일이로구나. 영하라 도서원의 일로 1등 화공을 불러라. 공룡 우리
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올지. 근데요, 주부 모친이 이 소문을 듣고 천방지축 뛰어나오며 별주부를 못 가게 붙들고 만류를 하는디. 여봐다 주부야. 예, 어머니. 너네 말을 들어봐라. 예. 네가 세상을 건너고 무엇하러 갈라느냐. 아니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네 한 몸이 죽어져서 계시오. 약구하러 가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으리까? 아무 염려 마옵소서. 주부야, 내 몰랐다, 내 몰랐어. 그래, 충성이 지극하면 죽는 일이 없느니라. 수로육로 수말리를 무사히 다녀올 것이며 부디 토끼를 생금하여 꼭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여라. 예, 어머니. 주부야, 어서 갔다 오너라. 예. 이렇듯 작별하고 침실에 잠깐 들렸더니 주부 마누라가 이 소문을 듣고 성을 내어 나온 언니. 여보 나으리, 여보 나으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이 수팡강 국물에 양주 사러 봄바주 나서 맞춘 흥미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과연 언제 와요. 내가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대지 못 입지요. 상상 학발을 긁은 모친 조속 공대를 못 잊지요. 군신 이 창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지요. 규중어 젊은 처자 철렌지 사를 못 잊지요. 마르로요, 말을 하라면 말을 하고 답답해요. 말을 하고 그 어서 말을 하시오. 내가 집 떠난다는 소문이 나면 저 건너 진털반 남생이란 놈이 내 집을 종종 찾아다니는지 몰라. 맞아. 그 놈이 밤중에 오더라도 너랑 내가 심이 나니 각별히 조심하소. 아이고 참 무슨 냄새 타령이오. 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그 세상이 나가거든. 여자들 조심하시오. 아, 이 사람이 정말. 아니 당신이 항상 보면은
여자만 보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서 이러고 아, 이 사람아! 있으니까 조심해. 응? 꼭 토끼를 잡아서 돌아와서 나 호강 좀 시키시오, 그러면. 나 갈라네. 어서 가시오. 가네! 여보! 어? 잘 다녀오시오. 나 가네. 예. 이렇듯 작별하고 수정문바 썩 나서서 고구 천변 천변홍 우상 높인도 양고자진한 게 월부로 부르고 돌아 어장촌 멀어있고 고향도 구름에 땄다 가둔 구워 꽃평의 물에 동심 얼음을 잡냐고 장구세 펑펑 따라 동정녀 천내에 박세 죽금세 축파가 열하 먼 산을 남은 산을 주주 기어워 주 축대살로 울어쳐 이내란 정상으로 둥글저글 콜콜 영영 두월불 같아요 우천천 방자지방자물도 두부자 방울이 문저 건너 풍성이다 봐주 꽝꽝 봐주 때는 수중으로 내려가느라 떠나간다 엄마도 내구나 그런 경치가 또 있나 이때요 별주부가 세상을 당도하여 한 곳을 가만히 바라보니 그날은 해필이면은 딸짐생 들짐생들이 모여들어서 상자 다툼이 벌어졌는디 별주부가 속으로 겁도 날 일이고 가만히 은신하여 그곳을 바라볼제 허! 그곳을 바라보니 무한짐승이 앉았네 흔한 산파위 등네 무한짐승이 앉았네 눈이 난 쫑긋 두 눈 도리도리 하니 난 늘 십공대 몇 도 정산이요 평독수인디 역사창산의 문장성 비들어지향소 날랑날랑 오락가락 엉주춤 긴날 토끼 잔주 태월 종태 아중태가 분명하다 시몬데이 우리 치워 신손님
다니시오. 어째 남의 이 말을 이리 들여봤소. 아니 양반아, 그 팍 주저앉은 내 코는 어떻게 할꼬요? 다시 높이 세울 수도 없구나 이거구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요즘은 높이기도 한다 띠고. 뒷골도 땡기고. 아이고 허리도 아프다. 시비는 그만 가립시다. 이 사고는 누구 불러 물어볼 것도 없이 쌍방과실이오. 그 초면에 미안하게 되었어. 나도 미안하게 되었어. 그나저나 당신은 뉘시오? 나요? 예. 나는 전남의 수궁의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 하오. 아, 예. 그 이상하게 생긴 놈이 표술이 꽤 높네. 그대는 뉘시오? 아, 나요? 예. 나는 본래 저 천상의 달나라에서 음양의 이치를 바로 세워 사시조를 순조롭게 하던 예문상사 달동기 월태인데 세상 사람들이 태선디 태선디 합니다. 정녕 그대가 태선디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태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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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비 높은 명성 우리 수군까지 들리더니 이런 귀한 분을 금일에 상봉하기는 가상현지에 만만 무고불척 이로소이다. 아 예. 오호 저놈이 채권이나 읽었나 보네. 아 글이 짧으면 저리 문자를 쓸 수가 있나. 내가 만일에 문자 하나라도 잘못 썼다가는 나로 인하여 세상 문장가들이 망신을 당할 테니 전에 배운 문자를 한번 내보는 수밖에. 여보시오 별주부? 예. 법안 홍 아니면 홍안 백발이고 홍동 백서의 좌풍우행인데 분향 재배한다고 하지요? 예? 어째 내 문자가 좀 어렵소? 아, 아니요. 그런다고 합디다. 요거 요거 먹히네. 그렇다면 별주부? 예. 우왕좌왕에 설왕설래하면 기진맥진하고 원래 벌떡한다. 안 했소? 좋소 좋아. 어동육서에 동들섬이 하면 조율이시오고 마이동 풍의도경 춘하춘동 사시사절한데 풍분서주 우죽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리 둥절한다고 합디다. 대선생 문자가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제가 놀래서 어리 둥절하고 기진맥진합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나저나 이렇게 잘난 분이 세상 사는 재미는 어떠시오? 나요? 예. 나 사는 재미는 틀도 없지요. 인정 없는 옥수 천삿 일본 본처 시고 교성동남 오로봉아 진공경
괜찮소? 괜찮다 뿐이요. 아주 부럽습니다. 아이, 뭐 여정도를 가지고. 잠깐. 어째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삼재 팔란상이네. 그게 뭔 말씀이요? 내가 관상을 좀 보는디 태선생 관상을 보니 턱도 턱 받쳐서 좋고 코도 어떡하니 보고요 귀도 저리 큰 것이 보살님이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귀한 분이 우리 수궁에 들어가면 훈련 대장 정도는 거저하겠으나 훈련 대장이요? 예, 훈련 대장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아깝소. 에? 미간에 화망살이 비쳤소. 화망살? 망자 하나만 빼보시오. 화망살에서 망자를 빼면 화살인디? 눈썹 사이에 화살이 꽝! 죽을 뿡변을 꼭 8번 다 하겄소. 그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 하는구만. 나는 그만 갈라요. 일개 한테 큰데 신세 삼촌 구출을 다닌 대한엄동 설한 붕방 하게 눈 쌓이고 찬동에 바람이 칠 무원왕이 끊어지 하초목 시리 없어질 진상
자랑스러운 탕소리는 좀 빼시오. 그 이 양반이 그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본 것처럼 말을 하네. 난 본시 거짓말을 못하는 짐승이오. 아까 얘기한 그 훈련 대장 이야기도 거짓말이 아니오. 훈련 대장이요? 예, 훈련 대장이요. 여보시오, 별주보. 당신 사는 수궁 이야기 좀 들려주시오. 수궁 이야기는 애초에 안 꺼내는 것이 좋지. 왜요? 당신이 내 이야기에 호혹해서 나 따라 수궁에 들어간다고. 아, 안 따라가요. 그 수궁천이 먼 먼 길에 바닷물이 짜기도 하다든지. 아이고, 나는 그 짬을 먹어가면서 훈련 대장이 아니라 용왕을 시켜준다 해도 안 따라가요. 우리 별천지라 우리 용왕 즉위허사 먼 초정이 부족하고 백성이 안락이라 행무금전 천일 주와 천리높 만담은 안주 불로초 불사약을 실도록 먹으에 불로초 불사약을 그 질리도록 먹는다고요? 예. 일등이색 거짓나글 대홍산에 가득실 거장은 성도단이라 루지로 놀았더니 700리 군산 벌써 파워 있고 심리사장 해당하는 약수의 불가도라. 여보시오, 별주보. 수궁 경치 참말로 좋소 좋아. 아, 좋고 말고요. 그리고 소근소근 쑥덕쑥덕. 수궁에 들어가면 정말로 소근소근 쑥덕쑥덕이란 말이요. 참말이 아니면 내가 당신 아들이요. 안컨대 대선생도 나를 따라 수군을 들어가면 훨씬 벗은 더워버려 좋은 것을 얻을 것이요. 빛 미색을 밤낮으로 그리고 만세 폭락할 것이오. 여보시오, 별주보. 나 당신 따라서 수궁에 들어갈라요. 참말로 가시려고? 당신 말 듣고 어느 놈이 안 따라가겠어. 하긴 제 독수리 사냥감에 그 독수리 소리는 좀 빼시오. 다! 간들어질 뻔했네. 총소리도 크다던디. 에이, 간들어질 뻔했구만. 태선생, 응? 뭐 떨어졌다고요? 아, 간, 간, 간! 간! 네, 네, 네. 간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약간아, 뭐 깜짝 놀랐는데 아, 간이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 간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고 다른 거, 다른 거! 기장, 소장, 대장, 간장! 뭐? 거시기 같은 거 떨어지면 안 되겠어? 거시기 같은 거 뭐?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디. 아니, 별점은! 응. 객점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갑시다. 참말로 가지? 참말로 가지요. 진짜로? 아니, 속고만 살았어. 오까지? 어가? 알겠어. 그럼 같이 갑시다! 헐시구 나 절시고 산중에서는 반란이지만 수궁에 가면 훈련 대장이로구나. 별주보, 참말로 고맙소. 고맙기는 뭘. 수궁 천리 먼 길에 도선 도선 정다운
가도 고맙지요. 대장할 기상으로 풍월 한 수를 못하겠소? 해보시오. 산중육해 도수궁언이 살풍광 이바 어서 들어가셔서 미관 말찍이라도 빨리만 좀 시켜주시오. 알겠어. 예. 배 선생. 예? 자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오. 여기 앉아요? 네, 앉으시오. 내가 오다가 다리를 좀 다쳤거든요. 여기 계시다가 예. 저 안에서 토끼 잡아드리라. 아니, 그것이 뭔 말씀이오? 세상 갖고 보면 훈련 대장 입시들라 하는 말이니 그 부디 놀래지 마시오. 아, 예, 그라요. 예, 그리 흐리다마는 그 법인즉 말질법이오. 내가 훈련 대장을 하거든면 그 법은 그냥 촥 뜯어서 고쳐버릴라요. 글라는 그리하시오. 예. 별주부. 명덕전들은 뜰에 고선이 복지하며 진세 나갔던 별주부 현신용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수로 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토끼를 어찌하였느냐.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래? 그러면 토끼 바삐 잡아 그래라 영이 나니 좌우나 우리 솔련수이 시연에 달라 토끼를 내원살 진왕벌이 정성산 사장성에 맞출사도 조참이 눌렀다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연무출사도 좁다 토끼 두 개로
좀 혈당에는 완벽히 주네 명약이다.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그것도 아니고 망아지요. 말가 되면은 도고 현관조 구관조개라 현안왕장 절리바로다. 유랑 오백금으로 죽은 사갔으니 너를 상침으로다가 대화좀 받쳐 쓰고를 적금상을 나니 야 들거라. 우 없이 죽을 띠 잘 찾아 들어왔다. 이왕에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저 내 배 따보시오. 내 배 따보란 말이오.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잔말이 많을 텐데 서슴없이 배를 내미는 것이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 알 것이니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셔.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말할 것도 없고 내 배 따보란 말이오.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서라. 그럼 갈라라 배. 예. 아우런 허란이 허울이다. 보느냐 소태가 아래입니다.
저 조금 전에 내가 한 말은 그대 담력을 시험한 것이니 너무 섭섭히 생각 마시게. 그럴 것이옵니다. 조금 전 같으면 소태도 용왕님 배를 딸 생각이 있었사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좀 풀립니다요. 고맙소. 전하, 이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옵니다. 그러니까 태공은 간을 내고 드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따, 그렇게 궁금하면 뱉다봐. 뱉다봐. 사람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오실 때 간을 조금만 띄어가지고 오시지 그랬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 별주부란 놈이 어찌나 간다는 말을 그냥 샤브랑 샤브랑 하고 나를 속이던지 그냥 팍 삐우느라 깜빡 놓고 왔지요. 아이고, 대왕님 전하래요. 토끼란 놈 본시에 간사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보면은 총금수라 안피수한테 맹맹은 칠중칠금 하든 제갈량은 제주 아니었든 한 번도 아프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니까 당장 배를 따보아 간 들었으면 조련이와 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배를 따보고 가라. 이놈 변주부야, 황명의 제주 걸어온 내가 어찌기 망한 갱박을 해가 못 들어 합정으로 용봉을 사대 곤비를 해먹으기대야 되지. 너도 다시 세상에 나가긴 한다마는 너도 이놈 속은 있을 것이다. 뭐야? 아이고 태공 안 돼요, 안 돼. 잡았나? 왕명이 시중헌디 어찌 웬 잔말이 막냐? 잔소리 말고 어서 가자. 저 태공 가.
반 좀 잘 부탁해요. 용왕님 네. 아무 염려 마옵시고 그저 옥체를 보존하소서. 고맙소. 그럼 소태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예. 아이고. 당도 하더니만은 뒤도 안 돌아보고 깡총깡총깡총 뛰어 올라가. 별주부 기가 막혀. 아유 뭐 태공! 그 간 좀 빨리 좀 주고 가시오 예. 토끼가 헥 돌아다 보더니 욕을 드립디 퍼보대는디. 에요 신호배 발길을 가려서 말이냐 미련 허드라 미련 허드라 너 용왕님이론 허드라 너 용왕 실겁게 나를 갖고 내밀은 그 너 용왕 갔거든 나고 쇠 죽을 걸 내내 꿈기 세시가지 되면 어찌 서라 나를 거나 해도라 간단해 돌아간다 대군 청산으로 내돌아 간다 또 깡짱깡짱깡짱 뛰어 올라가겠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여 뭐 태공 그 파천입에 싸서 걸어두었다는 간 그냥 파리떼가리 많지만 좀 띄워주고 가시오 토끼가 또 핵 돌아다 보더니 아니 저 상녀로 새끼가 또 간말을 하래 아이 놈아 간을 빼주면 나는 죽으라고 내가 네 소행을 생각하면은 너를 갖다가 네 등짝을 그냥 뾰족 내면 돌덩이다 그냥 콱 부딪혀가지고 사사사사사사 온기침 부서지는 소리가 나게 헐 일이다마는 네 등에 업혀온 그공 인장으로 살려주거니와 다시는 그런 보초떼기 없는 짓을 하지 마라잉 그러고 내가 너 그 수궁 들어가 보니까 너 그 용왕 눈이 벌게가지고 열기가 너무 과하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애기들 독감 홍역 앓는 애들에게 내 똥을 주워다가 다려 먹이면 그냥 지켜를 본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양을 좀 주마 아이고 좀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것인가 아이 시원하다 그냥 수궁에서 먹었던 것을 그냥 여기서 내놓으란 게 오메 많기도 오네 금방 생산한 것이라도 따따하더니 좋네 하천입에 싸서 침낭쿨로 칭칭 통여 별주부 등에다가 딱 주면서 어서 들어가서 이거 다려 먹으면 지켜하리라
충신노릇 많이 하여라. 별주부 할 일 없어 무루에 다시 떠서 둥실둥실 떠서 들어가고 토끼는 지가 죽은 목숨 살아나왔대서 여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고 한번 놀아보는 뒤 환대장자 한쪽 낭만키 난만요 음주결성 창자방 기가 나을 만큼이요 진출 규모를 제가 양 조화만 기다릴 만요 무릉도원 신선이라도 한가 크기가 날가뜨랴 믿었던 청산 두견 제제 운다 각수들이 다양 좀 뻗세요. 그래서 아마 배우들이 깍두기 한번 넘어질 뻔도 하고 하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명창님들 우리가 어질더질 하면서 우리 오늘 이 공연을 끝내도록 하십시다. 예. 예. 선생님 포토. 예. 이제 지금부터서는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로 저희를 이렇게 많이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요 토끼란 군대 몰고